청남 권영한의 이야기. 이 시간에는 밀양박씨 중에서도 그 유명한 박중미 선생님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조금만 뒤를 돌아보면은 역사의 빛을 남긴 우리의 자랑스러운 조상이 기라성같이 많이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두 다 생업에 바빠 뒤를 돌아볼 여가가 없어서 그런 주요한 일을 알지 못하고 넘기는 경우가 많은데, 오늘 여기서는 그러한 내 조상의 빛나는 흔적을 살펴보기로 합니다. 이 시간에는 그 유명한 박중미 선생님의 전설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박중미 선생님은 고려 충무공 때 문과에 급제하여 재상을 지냈고 중서실향 등을 지냈고, 공인왕 때는 홍건족이 우리나라를 침입해서 서경을 함락하자 안유, 이방실 등과 함께 이를 격퇴하여 난을 평정한 공으로 보리공신 보승록 대부에 추중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밀집 부원군에 봉해져 있는 아주 기라성같이 유명한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태조가 조선 나라를 건설하고 등극하자 세 번이나 벼슬을 주고 불렀는데도 두 임금을 섬길 수 없다고 나가지 아니하고 야인으로 지내며 자연을 벗삼아 살다가 돌아가시니, 왕이 그를 애석하게 생각하고 예장하고 시호를 문숙이라고 시호까지도 내렸습니다. 시호는 돌아가신 다음에 그분을 존중해서 나라에서 주는 존칭입니다. 그래서 묘는 지금까지도 잘 보존되어 있으며 밀양박씨 12종중 중 유일하게 그 묘가 잘 보존되고 있는 그 어른입니다. 이 사진의 묘는 그 어른의 사진의 묘가 아닙니다. 선생의 묘소가 있는 마을 입구에 왕이 선생의 공훈을 보고 공을 보고 하사하신 사폐지가 수천 평에 달하고 있는데, 이 토지를 경계하기 위해서 마을 입구에 사폐지 표식이 6자 정도로 높이로 세 개가 아주 장성처럼 나란히 우뚝 서 있습니다. 사폐지라 하는 것은 나라의 공신에게 임금이 하사하는 땅입니다. 논도 내릴 수 있고 밭도 내릴 수 있고 또는 산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폐지를 나타내는 표시 중에서 한 개를 밀직부사 부원군 사폐지 표색이라고 은곽으로 깊이 새겨져 있어서 오고 가는 사람들의 그걸 눈길을 끌고 누구든지 잘볼 수가 있도록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무엇에 쓰려고 했는지 몰라도 그중 한 개를 파서 뽑아내 가지고 눕혀 놨는데, 그 이튿날부터 졸지에 온 마을 안에 이름 모를 병에 걸리는 사람이 늘고 온갖 불상사가 잇따라 일어나 마을이 엉망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마을 사람들은 그 원인을 알 수가 없어서 정정긍긍하였습니다. 그러다 누구인지 사폐지 표식을 뽑은 것이 화근이라는 말이 나오자 마을 사람들이 표식을 원래 자리에 도로 갖다 세웠습니다. 그랬더니 마을에 일어났던 애군이 말끔히 사라지고 평화로운 마음이 마을로 다시 돌아왔다고 합니다. 지금도 그 사폐지 표석은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습니다. 현대의 과학으로도 설명 못할 신기한 일들이 이렇게 우리들 주변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안동만 해도 옛날에 그 임천각 앞에 그 회나무가 한부 서 있었습니다. 길 가운데 그 회나무를 비면은 아주 애군이 있다 하는 뭐 그런 전 이야기도 있고,
또 실제로 그걸 비가지고 화를 입은 그런 예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세상에는 금기된 상황도 있다 하는 걸 우리가 알면 좋을 겁니다. 이 시간에는 박중리 선생님 이야기를 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